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을 덮기 위해서 권익위 수뇌부가 김건희 윤석열 부부 비호하기 위해 유능하고 강직한 공직자 한 명이 억울하게 희생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정무위원 중심으로 이거 지금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잖아요. 있는데 예, 여기 권익위 저 상임위원장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네, 이거는 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질서를 바로 잡아주세요. 법사위가 이렇게 좀 부지수하게 사상임에서 논의될 거는 무슨 뭐 질의도 아니에요. 지금 발언하고 있잖아요. 발언인데 정상적인 발언이에요. 저는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잖아요. 저는 권익위로 가요. 공개해 주세요. 여기가 권익위 무슨 정권이 상임위원장이 아세요? 정무리 상임위원장이 아니잖아요. 지금 법사위 관련 이야기를 하고 법사위에서 지금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잖아요. 질의 시간을 얻어서 하세요. 이해하세요. 의사진행 발언은 이 청문회가 우리가 했어요. 운명을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본인부터 반성하세요. 본인이 그분한테 고생시킨 거 생각하세요. 잠깐 조용히 좀 해주세요. 전현희 의원님, 제가 정문에 가실 수 있었지 않아요? 권익위 국장이 죽음이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자, 그분의 죽음에 본인은 책임이 있으니까 입 다물고 가만히 계세요. 본인은 기여 안 했어요. 잠깐 조용히 하세요. 본인은 기여 안 했는데 반성 문제 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본인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 여기는 정문이가 아니고 잠깐 조용히 하세요. 그런 정문에 하더라도 본인은 그런 발언할 자격이 없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책임 정치를 무시하고 성적주는 정부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권익위원장을 지키면서 대통령의 지휘관이고 대통령 직무제를 방해하는 게 무엇입니까? 김건희 씨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고요? 김건희 씨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고요? 이렇게 사람이 죽었다고요? 권익위원장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라고 얼마나 많이 고생인지 아세요? 김건희 명품백 위험이 시킨다고 권익위 직원을 만났다고요? 300만 원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고요? 반성 문제 하세요. 300만 원 때문에 부끄러운지 아셔야죠. 반성하세요. 김건희 명품백 부끄러운 줄 아세요? 김건희 씨 명품백 때문에 사람이 죽었어요? 성석준 의원 김건희 그렇게 보호해서 되겠어요? 동료위원님들 어떻게 이렇게 김건희 여사를 이렇게 보호하려고 나서는 거예요? 직원들 한번 책임 줄 아세요? 권익위 직원들 한번 말려놓고 보세요. 책임 줄 아세요? 소관이 누구 때문에 더 말렸는지 책임 줄 아세요? 여기는 압니다. 저는 국장을 죽인 거예요. 살인자입니다. 성석준 반성하세요. 성석준 의원은 책병을 모르는군요. 아주 김건희 여사를 저렇게 보호하고 딸랑딸랑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말합니다.